그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피아노 치면 너무 멋있어. 오, 오호. 대박. 미쳤다. 안녕하세요, 18살 박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18살 유채입니다. 와! 05년생. 05년생입니다. 18살. 18살. 아름다운 나이 18. 꽃같은 나이? 꽃같은 나이. 05년도에 누가 듣지? 윤아. 와, 아, 저 진짜 와, 좋아해요. 나 윤아, 아, 노래 아직도 들어요, 저. 그 비밀번호 어, 486. 나 그거 아직 플레이리스트 있어, 진짜? 그거. 너무 좋아. 오, 예. 오, 예. 아, 일본에서부터 데뷔했어요? 일본에서부터 데뷔했어. 나 몰랐어, 나도. 지금 목소리가 멋있다. 약간 만화 오, 그거 뭐지? 오프닝 곡 같아. 힘찬. 유나님 노래는 약간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목소리 때문에? 아니 그 약간 좀 되게 발랄하고. 피아노 진짜 치시는 건가? 나는 다재다능하시네. 멀티는 어떻게 되지? 나 멀티 안 돼. 나는 그 저런 절대 못하거든. 와, 밝은 밴드 노래. 저런 노래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약간 저런 잔 비트를 타고 있다니까 막 이러면서 둥둥 이러면서 희망차. 너무 그냥 처음에 딱 저 무대 보면 궁금할 것 같아요. 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러면서. 오, 피아노 치는 거 멋있어. 아 근데 진짜 그 약간 만화 OST 같아. 나 진짜 아이엠스타 같은 거 있잖아. 아이엠스타 어 인정. 기다리다. 와 이거 아 이거 맨날 노래방 가면은 내 첫 곡이야. 꼭 부르지. 어, 첫 곡이야 진짜. 안 부르는 애들 없을 거. 맞아. 노래방 가면 애들 거의 다 대부분 부르는 거 같아.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톡톡톡 너무 찢어. 그 목소리가 물을 이렇게 톡톡톡 찍는 기분이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엄청 통하시네.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해서 다른 애들도 많이 들어봤을걸? 내 동생 친구들도 몇 번 들어봤을걸? 지금도 가끔씩 응 가끔씩 나와. 쓰신 것 같아. 귀용귀용하죠. 되게 낮아 보이는데 이거 은근 부르면 높은 거 알지? 완전 편하게 부르신다. 약간 내가 부르면 지르는 것 같은데 유나님이 부르면 약간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것 같아. 높은데 너무 편하게 부르죠? 타이밍을 놓쳐버렸지. 나 이거 근데 타이밍 항상 놓쳐 노래방에서 나도 막 나 그냥 나는 나예요 하고 나서 반주 나예요 이렇게 나오면 내가 먼저 그냥 불러버려. 해성 미쳐. 저 이거요 밴드 할 때요. 밴드 부 할 때 불렀어요. 나 이 노래 몰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거 몰라? 어. 아 들으면 알 수도 있어. 아 들으면 알 수도 있어. 이거 몰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진짜 좋아 노래. 나 왜 모르지 이 노래? 근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몰라. 되게 익숙하거든? 근데 몰라. 어디서 들어봤어? 들어본 것 같아. 그냥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어, 진짜. 어. 이 멜로디가 너무 익숙하거든? 근데 모르겠어.
기분 안 좋을 때 이거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저 발랄해지고. 진짜. 저런 거 들으면 약간 그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약간 좀 우울했던 주인공이 이런 노래 나오면서 되게 다시 약간 희망차게 뛸 것 같은 약간 그런 노래인 거. 이 호흡이 진짜 어렵더라고. 나라 그런가? 아니야, 이게 이분이라 쉬웠던 거야. 근데 노래 진짜 편하게 부르시는 거 같아.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하셔. 아, 그럼 자기 계신다. 이게 그 몇 년 전에 한 그냥 대학교에서 한 것 중에 애드리블로 막 그냥 하는데 너무 멋있었어. 어 이거 이건 아니지. 제목부터 눈부셔. 진짜 가사가 미쳤어. 맞아. 응애응애 할 때죠. 응애응애 할 때. 근데 너무 잘 불러요. 라이브인데 너무 잘 불러. 나 하면 그냥 이런데. 와, 나 라이브 미쳤다 진짜. 저거 나 내가 보면 무조건 삑사리 나거든. 어? 이러는데. 저거 부른 다음에 뒤에 못 불러. 목 나가서. 어 멋있어. 와 미쳤다. 여유 뿜뿜. 어. 그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진짜 매력적인 거 같아. 피아노 치면 너무 멋있어. 그래서 노래. 나도 노래 막 잘 부르고 싶다 막. 나도 막 노래로 막 사람들 막 꼬시고 휘어잡고 아 그냥 하고 싶네. 현실은 그렇지 못한. 와우 미쳤어. 완전 무대의 센스가 묻어나온다.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신곡이거든? 네. 이번에 나온 신곡이요?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없이 반짝인 시간은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 너무 똑같이 신경 너무 예쁜데? 약간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가사를 보고 있었거든? 근데 이 얼굴을 보고 가사가 싹 끊어졌어. 어떡해? 약간 그거 예쁘다. 같아. 하울의 움직이는 소리. 어! 어! 진짜! 어.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인데.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그 하울이고. 소피야! 소피야. 콜! 아, 행복해. 가사 너무 예쁘다. 동화 같아. 노래 좋다. 아 나 지금 이 뮤비에 약간 홀릭된 거 같아. 너무 좋은데? 아 노래 좋다. 노래 미친 듯이 진짜 좋다. 덤덤하게 이별을 맞이하는 가사의 표현. 근데 가사가 근데 너무 예뻐. 오. 약간 이별하는 거 치면 너무 예뻐. 맞아. 동화 같아. 약간 좀 아름다운 공주, 우아한 공주님이 이러는 느낌이야. 사건의 지평선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계면. 옛 추억으로 남은 옛 연인이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나아가야겠다는 게 노랫말의 진짜인 것 같아. 근데 진짜 이별한 노래하면 다 슬플 것 같잖아. 근데 되게 발랄하고. 와 미쳤다. 와 저러. 미쳤다. 천재야. 아, 피아노도 이렇게 치시면서. 이제부터 저의 뭐라 하지? 아 은상은 은사님입니다. 왜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지 알 것 같아. 좀 약간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딱 자기만의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기억하지 않나 싶어.
저는 딱 노래만 잘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맞아. 근데 이번에 옛날 거 영상을 보면서 피아노도 잘 치시고 작사 작곡도 잘하시고 뭐 얼굴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하시고 표정이든 뭐든 뭐 못하시는 게 없네요. 이제부터 저의 워너비자 우상이세요. 부끄럽네요. 노래가 워낙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듣고 계속 듣고 계속 듣고 하니까 플레이 차트?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닐까. 맞아. 카페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듣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유나님의 영상을 리액션해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